전념하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의 은총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종전되고 진위로 고난당하는 트루케와 시리아를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상생과 협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성화되어서 자영업이 살아나고 청년 실업자 문제, 저출산 문제 한속히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진천지 이단 사신 동성애와 마약이 퇴출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화학 무기들이 무용력을 되게 도와주시어서 평화적으로 보험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5주년을 맞이한 법내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박인양 목사님 연간에 강렬하게 하옵시고 목회사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마다 복을 주시옵시고 개척교회 지교회 시성년 선교지마다 부흥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꿈남은 교학교가 부흥되고 청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계절의 왕인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래부터 영유아버리까지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간한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목표 5만 명 전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주님의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등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당영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으시옵시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가정 문제, 자녀 사업 문제, 직장 물질 건강 문제 응답받고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베들레헴 창대 찬양을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시고 남녀 성교와 예배를 덮는 모든 속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바일로 동행사로 예배드리는 처소에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